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명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오늘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 불법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주식 리딩방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종목을 추천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주식 리딩방 이용 역시 대폭 늘었는데요. 문제는 주식 리딩방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합동으로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사타자 자문업자 474개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어떤 위법 혐의가 적발된 건가요? 대표적인 게 계약 해지 환불 거부입니다. 투자자가 환불이나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후 업체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불이나 계약 해지를 미루는 사례, 또 과도한 해지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투자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투자 자문과 이름인데요. 유사 투자 자문업체는 할 수 없는 1대1 투자 자문을 한다거나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고객 재산을 직접 운용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리딩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 행위를 한 온라인 채널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 영업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당국 관계자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계약 체결 전에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계약 내용상 손실 보전 또는 수익 보장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거래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서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철저한 점검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